다음은 김구의 나의 소원입니다. 민족국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전개 방식 썼어요, 여러분? 어떤 전개 방식? 묻고 답하는 방식 썼죠, 그죠?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자,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요? 응?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이렇게. 라고 해서 그 어떤 대답하는 과정에서 점점 의지가 고양되고 있죠. 그죠? 강조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점층적 방식 쓰고 있어요. 이런 게 무슨 방식? 내용?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 전개 방식. 자, 근데 여러분. 나의 소원이 대한 독립이래. 그죠? 이렇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 독립이래. 자, 그럼 이제. 아, 왜? 왜 자기 수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독립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잖아. 그쵸? 그쵸, 여러분? 없잖아. 그냥 주장만, 자기 주장만 얘기했어요. 주장이야, 주장.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근거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근거. 그게 이제 논리적인 짜임이잖아. 자, 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봐봐. 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역시 근거는 없어, 지금. 앞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는 과거에도 대한독립이었고, 또 뭐, 현재에도 대한독립이고, 앞으로도 뭐할 것이다, 여러분? 대한독립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이 대한독립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아, 이제 근거를 들었네. 주장 강조했고, 근거. 어떤 근거 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70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다, 여러분? 70평생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겪었어, 나는? 수많은 애탐과 또 부끄러움과 또뭘 겪었어? 서름을 겪었지, 그렇지? 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내 소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소원이 대한독립인지, 왜내 소원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독립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는지. 봐봐,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야. 그래서 우리 관내 할아버지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아, 나내집한칸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에요? 아, 나 완전한 내집한칸 가져보는 게내 소원이요. 그 다음 소원이 뭐예요? 나 정말로, 정말로 완전한 내집한 칸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어. 이렇게.
그럼 왜 할아버지 이렇게 소원이 오직 내 집이에요? 나 70평생을 70년을 살면서 늘 셋방살이였어요. 그죠? 셋방살이. 셋방살이 하면서 뭘 겪었어요, 여러분? 주인집에 폐를 끼칠까 하는 애탐을 겪었고. 그죠, 여러분? 또 늘 셋방사는 부끄러움을 또 그죠? 셋방사는 부끄러움을 또 겪었고. 또 셋방사는 서러움을 늘 겪고 살았어. 그래서 내 소원은 뭐야, 여러분? 내 소원은 뭐요? 그래요. 내 집 한 칸 가져보는 것이요. 가능하겠죠, 그쵸? 그죠, 여러분? 70평생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늘 애탔고 부끄러웠고 서러웠으니까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독립이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독립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여러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장, 강조, 근거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장 볼게요.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이 내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 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박제상이 어디가 저 누구라 그랬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 박제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라에 충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으로 누구 구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왕의 아들을 구하러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왕의 아들은 무사히 탈출시키고 아들은 무사히 탈출시키고 자기는 도망오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외왕이 박제상에게 집 나의 신하가 되어달라. 나의 신하가 되어주면 너한테 큰 집도 줄 것이고 벼슬도 줄 것이고 많은 재산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랬더니 박제상이 한 얘기가 내가 신라에 차라리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이러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모진 그 고문을 당하다가 장렬하게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아내는 뭐가 됐다고 여기서? 그 아내는 뭐가 됐다고 여러분? 치술령이라는 고개에서? 치술령 고개에서 뭐가 됐다고? 돌이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망부석설화의 주인공이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박제상 얘기 왜 한 거야? 박제상 얘기 왜 한 거야? 박제상은 여러분 일본에서 부귀도 누릴 수 있었고 권력도 그죠? 가질 수 있었잖아. 근데 부귀와 권력 다 필요 없다. 왜? 거기가 어디가 아니거든. 내 나라가 아니거든. 어떠한 부귀와 어떤 권력도 필요 없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아, 김구쌤께서 내 소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 독립이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 독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끌어왔어요 여러분? 박제상의 일화를 뒷받침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개 방식을 쓴 거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박제상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게 이제 내용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큰 나라의 이웃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한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하지 않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제 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가 소련이야, 소련. 당시 소련.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느 큰 이웃나라 어디겠어 여러분? 소련 연방에 편입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있었어.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소련 연방에 편입시키자. 근데 그런 거는 뭐라고 여러분? 미친놈이다. 연방 편입론자들은 미친놈이다. 이거 주장이잖아. 왜냐하면 왜 미친놈인지에 대한 뭐가 없어 지금. 그죠? 근거가 없고 그냥 미친놈이라고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거야. 이건 의견이야. 의견. 주장이고.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왜 미친놈인지, 그쵸? 그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와야지, 그쵸? 근거. 자.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 세운 천당 같은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봐봐. 유추의 방법 썼네. 여기 봐봐. 자, 여기 큰 나라가 있어. 나는 우리나라를 이 큰 나라로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그죠? 그걸 유추시켰다고. 어디에다가? 자, 여기 어떤 나라가 있어, 여러분? 공자, 맹자, 예수, 석가가 힘을 합해서 세운 나라가 있어, 여러분. 그럼 어떤 나라야, 여기? 완벽한 나라지, 그치? 그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떻겠어? 공자, 석가, 예수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세운 나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를 데리고 들어간대. 자, 우리나라를, 자, 이번에는 여기 예수, 석가, 공자가 세운 나라로 데리고 간대. 근데 그래도 자기는 가지 않겠대. 않겠대. 이상하잖아, 그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왜 그래? 왜 가지 않겠대? 보자,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된 것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한 형제도 한 집에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민족은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피와 역사를 같이 한대요. 만약 피와 역사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으면 자,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 여러분. 애초부터 피와 역사가 같이 않았다고 한다면 억지로 둘을 합하려면 하나는 반드시 높아서 위에서 뭐하고? 지배하고 하나는 낮아서 밑에서 지배? 당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된대요. 왜? 애초부터 뭐가 아니었으니까. 완전한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위에서 지배하고 누가 밑에서 지배당하겠어요? 원래부터 있던 소련이 위에서 지배하겠어요? 아니면 늦게 들어간 우리가 위에서 지배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 소련이 지배하겠지, 그치? 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쵸? 이게 근거다, 그쵸, 여러분? 예, 근거. 바로 민족주의. 그러니까 피와 역사가 다르면 절대 한 민족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민족주의 사상을 근거로 필자는 분명한 반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봐봐. 자기 주장을 했고 자기 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의 근거 들어주고 있잖아,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논설문은 예상되는 반론도 제시를 해줘야지. 자기 주장 얘기하고 근거 제시하고 끝이 안 되잖아, 그죠? 예상되는 반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아까 누가 민족주의 강조했지, 여러분? 김구가 민족주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일부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선생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피입니까? 피가 요즘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사상의 조국, 뭐가 중요해? 사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북한과 가까워? 아니면 피와 역사가 다른 미국과 가까워? 지금 피와 역사는 다르지만 사상을 같이 하는 미국과 더 가깝잖아, 지금, 그쵸? 그죠? 지금 북한이 주적 아니야, 지금. 그죠?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협력관계, 동반적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피와 역사보다 사상이 더 중요하다. 예상되는 반론 있잖아, 그치? 선생님, 요즘은 피와 역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박이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어떤 완성된 논리 전개 방식이지. 알겠어요? 예. 자,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근데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나올 내용들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반박하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면 될까? 사상보다 뭐가 중요하다? 피가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뭔가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해 줘야지. 자, 봐봐, 여러분. 사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사상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사상은 변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중국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중국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 받아들였잖아요. 사상 변한 거죠. 소련 이미 무너졌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미 개방됐잖아, 소련 여러분. 사상 변해 안 변해요? 사상 변해 안 변해? 소련 개방했고 중국 개방했단 말이야. 사상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상은 변한다. 그런데 피와 역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피와 역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피와 역사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거는요, 봐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 지금? 일본하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응? 같은 사상이지만, 그죠? 같은 사상이지만 민족과 국가의 이익에서는 싸운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우리하고 피와 역사가 같은 것 같아. 같잖아, 그쵸? 같아요, 여러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우리 편이 돼야 돼? 북한은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거야. 왜? 피와 역사는 안 변하거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지금 주적관계 있지만 결국은 이 김구선의 말씀에 따르면 피와 역사는 안 변한다. 하지만 사상은 변한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영원한 우방도 그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죠? 없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우방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민족끼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자 어떤 논지적 개방식 쓰고 있다. 지금 이 김부세임은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했고 예상되는 반론을 소개한 다음에 다시 뭐 했다 여러분? 다시 반박하는 방식 쓰고 있다. 자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김위독립선언서입니다. 자 5등은 우리들은 이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도라. 이걸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독립선언서니까. 자 그 다음 차로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큰 뜻을 극명 똑똑히 밝히며 또 차로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 바른 권리를 영유 영원히 유지케 하노라. 그래서 독립선언과 그 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세계 만방에 고하여 할 때는요 고자 거기 한자 잘 봐 한자 세계 만방에 고하여 할 때는 고자가 이래요 여러분. 근데 자손만대에 고하여 할 때는 여기 말씀언변이 붙어가지고 예 그죠 이렇게 고가 한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이건 알릴 고자야 알릴 고. 근데 자 두 번째 자손만대에 고하여 이건 깨우칠 골자입니다 여러분. 달라. 그래서 민족에게는 깨우치는 거고, 그렇죠? 자손에게는 깨우치게 하는 거고. 그다음 뭐라고 그러면 세계에는 뭐 한다고? 단순히 알리는 거.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차를 독립을 선언함이며
독립선언의 배경, 첫 번째 배경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 우리가 독립을 왜 해야 돼? 그 배경인데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돼. 그게 역사적 배경이야. 두 번째, 2천만 민중의 성충. 2천만 민중이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독립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사회적 배경이라고 해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족의 독립을 바라고 있다. 사회적 배경. 세 번째, 민족의 항구여일한 오래되고 한결같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독립이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독립해야 돼. 이게 민족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민족적 배경. 네 번째, 인류적 양심의 발로한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 자, 세계 개조의 대기운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야. 이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나라, 이 제국이 뭐냐면 큰 나라가 여러 나라를 거느린다. 그래서 그 민족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 서구 열강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 아시아의 각 이제 식민지를 뒀죠, 그렇지? 마찬가지 일본도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제 한반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죠? 그다음 뭐 동남아 이렇게 식민 국가로 만들었던 시기야, 제국주의 시대. 근데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제국주의에 반대한 게 뭐냐면, 제국주의는 큰 나라가 여러 나라,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합해서 함께 발전하자는 주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반대한 건 민족 자결주의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든 나라는, 모든 민족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반대한 게 민족 자결주의고,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가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게 세계적 배경입니다. 세계적 배경. 그래서 지금 자, 민족적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세계적 배경,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배경을 왜 한 거겠어? 왜 얘기했겠어? 이 네 가지나 되는 큰 배경을 왜 얘기했겠어? 뒤에 뭐 하려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독립이 천의 명명이며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 동생, 함께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는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라. 그래서 천하의 어떠한 세력이든지 우리의 독립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독립은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앞에 네 가지 배경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배경이 뭐가 되는 거야? 전제가 되는 거고, 이 독립의 정당성을 얘기한 뒷부분이 주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누천년, 즉 5천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재,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구속당하는 고통을 상한지 맛본지 벌써 10년이 지났는지라. 그러니까 국권을 피탈당한 것이 이제 1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겪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죠? 예.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이민족 겸재의 고통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민족 겸재의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생존권이 박상됨이 무릇 얼마나 크며, 두 번째,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얼마나 크며, 세 번째,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훼손당함이 또한 무릇 얼마나 크며, 네 번째,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잃어버리 또한 얼마나 큰가.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앞에 언급한 민족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주지, 뒤에가 예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희라, 기쁘구나. 아, 참, 슬프구나. 구례의 억울함을 선창하려 하면, 지난날의 억울함을 떨쳐버리려 하면, 또 시하의 고통을, 현재의 고통을 파탈 벗어나려 하면, 또 장래의 협위, 위협을, 위협과 협박을, 협박과 위협을 삼재, 베어서 없애려 하면, 또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치가, 또 의리가 압축되고 소잔, 눌러 오그라진 것을 흥분, 신장, 떨쳐서 펴려 하면, 또 각 개인의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이룩하려 하면, 또 가련한 자제, 후손들에게 고치, 즉 부끄러움을 물려주지 아니하려 하면, 또 자자손손 영구하고 완전한 경과 복을, 경사와 복을 도영 끌어 맞이하려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하는 그 필요성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쟁취의 필요성 일곱 가지. 자, 그 다음. 2천만 각 개인이 방촌의 인을 회하고, 방촌, 마음속입니다. 마음속. 2천만 각 개인이 마음속에 인, 칼을 품고 있고, 또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 아까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겠죠. 그죠?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정의의 군사가 되고 인도의 창과 반패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줘 지금.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민족 구성원 모두모두가 마음속에 독한 칼날을 품고 있고, 바깥으로는 세계가, 즉 민족 자결주의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독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이런 얘기 왜 했겠어? 앞에 독립쟁취의 필요한 이유 7가지나 얘기했고, 그다음에 독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한 거야? 마지막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오인, 우리들이 나아가 취함에 어떠한 세력인들 꺾지 못할 것이며, 일본이겠지, 그지? 또 퇴하여 작함에, 물러나 만들매, 계획함에 어떠한 뜻인들, 독립이겠지, 그죠? 독립. 어떠한 뜻인들 우리가 펼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독립 쟁취에 대한 강한 신념, 그죠? 할 수 있다는 신념이죠, 그죠? 이 얘기하려고, 그죠? 이 얘기하려고 앞에 독립 쟁취의 필요성 얘기한 거고, 독립을 위한 여건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전제가 되고, 뒤에가 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병자수호 조교 이래. 자, 1876년에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병자수호 조교 이래 시시종종, 즉 때때로 금성맹약, 금과 돌처럼 단단하고 굳게 맺은 약속이죠. 그렇죠? 약속을 식하였어. 식. 먹어버렸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약속을 먹어버렸어. 지키지 않았겠지. 그치? 누가? 일제가.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 병자수호 조교를 맺을 때 뭐라고 한 거야? 한반도를 발전시켜주겠다. 발전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은 거야. 또 자유를 구속하지 않겠다. 또 일본인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겠지, 그지?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져.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일본의 무신함을, 즉 신용이 없음을 죄하지 않겠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 현장에서, 아, 우리의 조종세업, 뛰어난 역사를 식민지시하고 우리 문화민족을 토매인우, 야만인으로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구원한 오래된 사회 기초와 탕락한
빼어난 민족 심리를 무시해서 이번에는 무시,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의함을, 의리가 없음을 체크하지 않겠다, 꾸짖지 않겠다. 자, 일본은 지금 강제 병합한 이후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 민족을 야만인으로 대우하면서 우리를 무시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꾸짖지 않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왜 도대체 일본의 잘못함을 탓하지 않고 일본의 의리가 없음을 꾸짖지 않는다고 했을까? 자, 뒤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우리들은, 책려, 책려는 채찍질하고 격려하다의 뜻이야. 즉, 자기를 채찍질하고 급해.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쓸 수 있는 속담이나 어떤 그 한자성어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일본을 탓하거나 일본을 원망하거나 일본을 벌하지 않겠대. 그 이유가 뭐야? 우리를 지금 채찍질하고 우리를 급하기, 우리를 격려하기에 지금 급해. 어떤 상황인 거지 지금? 내가 더 급해. 그죠? 내 코가 석자다. 그치? 또 오비삼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더 급하다. 오비삼척. 자,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급해. 우리들은 타의 원우, 남을 원망하고 나무랄 겨를이 없어. 또 현재 상황을 주무, 수습하다, 수습, 이런 뜻이야.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숙석의 징변을 같이 못하노라. 숙석, 지난날입니다.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져서 벌하다. 그게 숙석의 징변이야.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져서 벌하다. 그러니까 숙석의 징변, 과거의 잘못을 따져서 벌할 겨를이 없어. 왜? 내 코가 석자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답 보겠습니다. 금일 오인의 소임은, 자, 지금 우리들의 임무는 다만 자기의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코 타의, 남의 파괴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서둘러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결코 일본을 파괴하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또는 우리의 임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가의, 우리 스스로의 신운명을 개척할 뿐이요. 결코 구원, 지난날의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탈을, 일본을 질축, 시기하고 질투해서 배척함이 아니로다. 구사상, 구세력의 기미 된 얽매인, 이런 뜻입니다. 얽매인. 일본의 위정가의, 정치가의 공명적 희생이 된, 이름을 떨치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한 거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부자연스럽고 또 불합리한 착오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식민지 상태가 되겠지. 이것을 개선 강정하여, 개선,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정경대원, 바른 길, 바른 원칙으로, 큰 원칙으로, 그러니까 독립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귀한, 무사히 돌아가게 한미, 우리의 임무다. 자, 그 다음. 애초부터, 당초부터 민족적 요구에서 나오지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 그치? 강제 병합이잖아. 그래서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수자상의 허식, 거짓 아래서 이해상반한, 이해가 서로 다른 양 민족 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 원한의 도랑을
거익심조 점점 더 깊게 하는 금내실적 현재의 상황을 관하라 똑똑히 보아라. 용명과 과감으로서 구호를 확정하고 바로잡아 고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 양국가 간의 우호적 새 관계를 여는 것이 피차 간에 너와 우리 간에 원화소복 원한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첩경 바른 기름을 지름기름을 똑똑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자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원한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 관계를 좁혀서 좋은 관계 원한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그 좋은 관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현재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우리 민족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의 각성을 촉구한 거야. 또 2천만 한분 추건의 백성을 자 지금 2천만 민중이 한분 분함을 품고 있어요. 또 원통함을 나날이 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을 위협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는 바가 아닐 뿐 아니라 또 이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을 좌우하는 사억만 치나인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 위협과 구, 두려움이죠. 그렇죠? 이거를 시의, 시기하고 의심을 점점 더 깊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한반도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식민지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굴 경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해서 여기를 식민지 했으면 결국 여기까지 쳐들어올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겠지, 그렇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국은 앉아서 당할 수 없단 말이야.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크게 전쟁할 것이고 마침내 한, 중, 일 모두가 함께 망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초래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 보세요. 사억만 중국인이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의를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 동양 전국이, 동양 삼국이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조선 무단 통치의 문제점이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망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방식 쓰고 있어? 어떤 내용 전개 방식?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죠. 그렇죠? 조선 무단 정치가 조선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 피해가 동양 3국 전체에 미칠 것이다.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습니다. 금일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 생존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맡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목매, 꿈에도 면치 못하던 불안과 공포에서 탈출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도 좋다, 여러분? 야, 일본 너희들은 우리를 독립시켜줌으로써 동양의 리더가 되게 할 수가 있고 또 중국도 꿈속에서 면치 못하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조선의 독립은 동양 삼국이 다 좋은 것이지. 결국은 동양 평화가 올 것이고 근데 문제는 동양의 평화가 오면 동양 평화를 일부로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 전체가 좋은 거다. 여기도 무슨 방식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독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발전에 좋고 그렇죠? 동양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행복, 세계 평화에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독립하는 것이 맞다. 알겠어요, 여러분? 점층적 전개 방식 씀으로써 조선 독립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아하!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안전 눈앞에 펼쳐지고 있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 도리의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도다. 과거에 전세기에 연마하고 장양된, 연마하고 길러진 인도적 정신이, 아까 얘기했던 일신의 민족 자결주의가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했도다. 신춘이 새로운 봄이 세계에 찾아와 만물의 회수를 돕고, 최촉은 최촉,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회생을 재촉하고 있도다. 다음, 동빙한설. 동빙 꽁꽁 얼어붙고, 자, 춥고 눈이 내리던 과거. 이, 자, 동빙한설의 호흡, 숨조차 폐칩, 쉬지 못했던 것이 지난 한때의 형세라면,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라면, 화풍 난양, 따뜻한 봄 기운. 자, 화풍 난양의 김에 기운과 맥박을 떨치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제 대조되지, 그치? 과거에는 추웠고, 꽁꽁 얼어붙었고, 지금은 따뜻하고,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천지의 복운에 닿고, 세계의 변조, 세계의 변화에 올라탄 우리들은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탄, 꺼리낄 것이 없도다. 자,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온전히 지켜서 생광의 낙을 포향할 것이고, 우리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만, 봄기운이 다 가득한 온 세상에 민족적 정화를 결류할 것이다. 민족의 어떤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울 것이다. 자, 5등이 자의 이해, 분기, 떨쳐 일어나는구나. 양심이 우리와 동존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가는구나.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 고소는 옛집, 옛집이야, 그러니까 식민상태. 음울한 옛집, 즉 과거 식민상태에서 활발히 기대하여 벗어나서 만휘 군상과 더불어, 삼라만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 이룩하게 되었도다. 천백세 조령이, 천백세 조상의 영혼이, 그러니까 5천년 역사가 5등을, 우리들을 음우 도와주고 있고, 또 전세계 기운이, 아까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들을 바깥에서부터 보호하고 있으니 착수,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에 앞을 향해서, 자, 광명으로, 밝은 빛으로 맥진 힘써 나아갈 따름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 독립선언의 배경을 주장한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글까지 끝냈고요, 여러분. 자, 이제 오후에 제2절 정보 전달적인 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